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 사례는 사실 의뢰인이 처음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무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였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당시 피의자도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학생도 미성년자였는데 죄명이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이니 수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년원 심한 경우 소년교도소에도 갈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불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무죄 취지 불처분입니다. 처음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해서 모두 추행이 되는 게 아니라 추행의 고의, 일부러 만졌다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부딪힌 게다 추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저희 의뢰인인 이 피의자는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 범죄소년인 관계로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이 애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검사가 정말 나쁜 놈인 게 사건이 애매하다 생각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지 애매하다 생각되니까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렇다고 형사 기소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해서 소년 재판을 받게 한 거죠. 그런데 소년 재판에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유죄 취지의 소년보호 처분이 나오면은 이건 소년은 직방입니다. 무죄 주장하다 여기서 실패하면 소년은 직방인 거예요. 다만 소년법원에서 판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력을 해온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론을 아주 아주 꼼꼼히 살핀 뒤에 이것은 검사의 잘못된 송치라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 사실 판사가 할수 있는 것은 다시 역으로 검사한테 사건을 넘겨서 검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형사 기소 후 무죄 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달려온 미성년자인 피의자, 이제 법원 재판까지 넘어갔으니 보호소년이 수사 재판을 통해서 겪는 심리적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아주 깔끔하게 무죄 취지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는 거예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 쪽에서 일부러 만졌다 주장하면은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까지 오게 되는 편파적인 상황은 분명합니다. 여자가 추행당했다면 추행당했다고 수사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서 엄정하게 다투면 얼마든지 무죄 입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지금 사건에서 보듯이 유죄 추정 원칙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더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